자, 이제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먼저 안양 KGC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이정현에게 볼 배달. 이정현 치고 들어갑니다. 짧게 빼줬고요. 오세근 다시 짧게 이정현에게. 페인트 존 부근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정근 사이먼에게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첫 번째지만은 역시 라틀리프의 속공. 네, 좋았어요. 라틀리프 선수가 득점 올리면서 2대 0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돌아섭니다. 오세근 터널하는 점퍼. 오세근 선수가 이렇게 이제 게임 스타트에 네. 이게 좋은 모습. 아직은 뭐 그렇게 부상이 막 큰 거는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세근 선수 첫 번째 골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세근 선수 사실 건강하게 시즌만 보낸다면 굉장히 팀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속해서 부상만 없다 그러면 결국 오세근의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KGC가 느끼는 무게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신인 시절부터 2011-12 시즌에 팀을 챔피언에 올려놨었 근데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오세근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발목 부상으로 한 시즌을 온전히 난 적이 없었어요. 끌어나옵니다. 골 다툼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격권 안양 KGC 쪽으로 선언됐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볼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사이먼과 라틀리프의 대결, 이 양희종 선수와 또 문태영 선수의 대결, 아주 뭐 구조적으로 아, 어떻게 보면 또 김준일과 오세근 선수도 있고 그리고 예. 시즌 전에 오세근 선수가 쌍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일환성 쌍둥인데 남자, 여자 뭐 100점짜리예요. 네. 그렇죠. 양희종의 석점이 림 안쪽을 향합니다. SK전에는 그다지 좋은 슛감을 갖지 못했었는데 양희종 선수 오늘 또 첫 번째 슛은 삼성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슛이 하나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길게 튀어나왔고요. 볼 다툼 김종근이 따냈습니다. 단체. 특히나 지금 리바운드에 가담했었던 김종근 선수도 모비스에서는 항상 양동근 선수의 백업 선수였습니다만 KGC에 와서는 어찌됐건 간에 단신 선수가 뛰지 못할 때는 이 선수가 1번 포지션을 봐줄 수도 있는 선수예요. 글쎄요. 지금 이게 이제 김기훈 선수가 있는데 김기훈 선수가 SK전에 다소 부진했어요. 또 김태수 선수하고의 맞대결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김종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보여지는데 네. 자, 두고 봐야 되겠죠. 사이먼 두 점입니다. 특히나 김기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에 들어오면서 화제가 됐던 게 같은 연세대학교 출신 또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런 평가에 더불어서 그렇죠. 이 선수가 외형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닮았어요. 네. 라틀리프도 득점 성공합니다. 자, 초반이지만은 양쪽 팀이 공격력이 아주 좋은 모습, 파괴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비 갇혔습니다만 빼냅니다. 득점의 정반 책 앤드원. 추가자의 툴로 얻어냅니다. 자, 공격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수비가 더 견고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또 승패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에 치중을 한다고 해줘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 툴로 얻어내는 오세근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두됐었던 전주 KCC와 울산 모비스 유일하게 지금 유이하게네요. 10개 팀 가운데 두 경기를 치른 두 팀인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개막 2연전은 모두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에미 선수의 부상, 양동근의 부상 아 이게 이제 치명적일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만큼 지금 아마 이 KGC도 상당히 대권 도전에 갈 수 있는 팀으로 지금 꼽히고 있죠. 아, 좋은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라틀리프가 아쉬워합니다. 사실 이런 패스는 포인트 가드가 이 관중들을 가장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패스예요. 이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패스가 들어갔는데 라틀리프 선수가 미안하다 그럴 정도로 네. 좋은 패스가 하나 선보였어요. 첫 경기 끝나고 라틀리프 선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선수는 1위는
그 양동구 선수였지만 지금은 김태술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술 선수가 그렇게 양동근 선수가 빛을 발할 때 최근에 사실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공격자 반칙 김종훈의 파울. 조금 전 나왔던 패스도 라틀리프 선수가 김태우 선수가 손발만 조금 더 맞춰봤더라면 정말 기가 막힌 하이라이트 필름이 나올 그렇죠. 뻔했어요. 사실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NBA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패스 그렇죠. 같은 거는. 네. 네. 김태술이 공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의 타이트한 수비, 김준일이 보호해주러 나왔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김태술 본인이 직접 레이업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네. 이제 증명이 되듯이 김태수 선수의 또 멋진 레이업이 하나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탑으로 김종근에게 좌중간 양희종, 문태영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줬고 양희종, 김종근, 밴드백 드리블 높게 오색은 곧바로 올립니다. 알리움 성공. 자, 이것도 하나의 묘기죠. 자, 지금은 자세가 그렇게 원할지 못했었는데 오세근 선수가 아주 공중에서 재치 있게 지금 슈팅을 마무리를 하네요. 확실히 공격적인 재능이 많은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멋진 장면들이 자주 나오네요. 네, 그렇죠. 두 팀은 어떻게 보면 6강 이상의 그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팀들로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두 팀의 지금 아주 대결이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게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팬분들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했다 만족하지 않으실걸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 두 팀의 1차전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라이벌 관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자 비디오 판독이죠. 조금 전 이 아로바운스 상황에 대해서 안양 KGC에 불이 선언됐는데 이상민 감독이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볼까요? 라틀리프 선수의 손은 이 각도에서는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앞쪽에서 이상민 감독이 봤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아, 판정이 번복이 됩니다. 정확히 맞네요. 라틀리프 선수의 손에 터치가 되지 않았어. 이런 비디오 판독이 생각보다 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우려했던 시간을 좀 잡아먹는 부분은 그렇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의 볼로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12-6의 스코어 뒤지고 있는 서울 삼성. 김태술에게 라틀프에게 넣어줬습니다. 사이먼과 마주하고 있는 라틀프 골 밑으로 반칙 선언. 수비전 파울. 김준일이 반칙을 얻었습니다. 사실 라틀리프 선수가 조공을 인사이드에 패스를 한다는 자체도 아주 또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라틀리프 선수가 뛰어지는 빅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만 동료 선수들에게 이타적인 움직임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모비스 시절에도 속공의 선두주자로 뛸 때도 많았고 제공권에 가담하는 경우 여러 가지로 아주 유용하게 라틀리프 선수가 이제는 뭐 국내 무대에서는 아주 정말 뭐 대추종을 보러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라틀리프 선수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육상 선수 출신의 농구 선수가 되겠죠. 그렇죠. 임동섭의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임동섭. 자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임동섭 선수의 석점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정현도 맞불을 놓습니다만 띵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속공 기회 라틀리프 김태울 선수와 눈 마주치고 달립니다. 뒤쪽에 오던 김준일을 봐줍니다. 수비자 반칙. 김태술이 어느새 뒤쪽에서 달려오던 김준일을 봐줍니다. 자, 지금 이제 임동섭 선수가 코너에 비었었는데 이제 이 패스보다는 달려들어 미들라인에 이제 속공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패스를 했다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김태술 선수가 여유가 많은 게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KCC 때와 약간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공 잡고 뛸 때 같이 전력으로 달려주는 선수들이 삼성에 와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이상민 감독의 지금 농구도 빠른 농구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장신 선수들이 뛰어주면서 이 플레이 자체를 맞춰가는 그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감독도 이제 올 시즌에 삼성 구단에서 김태술 선수까지 영입을 해줬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고 시작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포지션을 꽉 채운 느낌이 나는데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성적이죠, 바로.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높게 패스 연결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사이먼의 슛 불발이 됐습니다. 김태술 코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리블 치고 들어갑니다만 템포 정리합니다. 김준일 계속해서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태술에게 라틀립 베이스라인 돌파 아웃오브바운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서울 삼성. 그러나 샷클락은 5.2초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저렇게 소수점 미만의 초는 기록이 되지 않았었죠. 네. 네, 금년 시즌에는 저렇게 이제 걸렸어요. 막혔습니다. 블락샷. 네. 이정현 수비수자 더 많습니다. 너무 방심을 했죠. 문태영 선수가. 이정현 빼줍니다. 김정근에게 라인 바깥쪽입니다. 석점 불발. 리바운드 임동섭 돌아나왔습니다. 문태영이 함께 뜁니다. 임동섭 본인이 직접 더블 클러치 안 들어왔어요. 나가기 직전에 문성곤 살려냅니다만 문성곤의 발이 라인에 닿았습니다. 양쪽 팀이 다 같이 아쉬웠네요. 네. 자, KGC가 속공을 나갈 수 있는 것을 라인 크로스가 됐고. 아, 많이 나갔네요. 예. 꽤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또 저 슛을 갖다가 레이업 슛을 지금 놓치는 모습. 네. 아주 아까운 것이 하나씩 지금 돌출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기훈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안양 KGC가 되겠고요. 김태술에게 김기훈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선후배가 만났습니다. 걸렸습니다. 반칙. 문성곤의 파울입니다. 치열하네요. 네, 문성곤 선수. 네. 아마 지난 시즌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번 시즌은 이제 SK전에서도 아마 문성곤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기존 선수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 이제 부여를 받은 것 같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이제 더해진다 그러면 더할 수 없이 좋은 KGC한테도 힘이 되는 문성곤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성곤 선수 이 외모에 1라운드 1순위로 지명이 됐던 선수입니다. 네. 여성 팬들에게 인기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는데 지난 시즌 말씀하신 대로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1순위 선수가 그렇게 벤치에서 오래 머무는 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석점짜리 네. 이정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라틀립. 김태술 반대쪽 빠졌어요. 문태영 가로채기 당합니다. 이정현이 어느새 다가와서 끊어줍니다. 이정현 오른쪽 코너 석점. 달아나는 안양 KGC. 자, 이것이 이제 KGC의 장점이거든요. 네. 네, 저렇게 이제 스틸에 이은 이제 석점짜리. 네. 아, 패스 미스예요.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다시 안양 KGC의 공격. 김기훈 오른쪽 코너로 다시 빼줍니다. 슛거리가 긴 김기훈이 먼 곳에서 던집니다. 석점 불발. 그러나 티빈으로 마무리 오세근. 조금 삼성이 이제 방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오세근 선수한테 저렇게 시작한 리바운드를 내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아,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안양 KGC의 개막 두 번째 경기를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데 개막해서 오세근 선수의 몸 상태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건 신인 시절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네, 아마 계속해서 잔 부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SK전의 그 4쿼터의 역전승을 한 것이 KGC가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물론 삼성도 일방적으로 모비스한테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23연패 사슬을 끊으면서 이겼다는 것이 두 팀이 다 같이 상승 일로를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임에 더더욱이 이제 가속화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가져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칙의 선언이 됐고요. 오세근 선수가 별명이 라이온킹이었잖아요. 그 별명이 사실 헤어스타일 때문에 살짝 갈기 같아 그래서 처음에 생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머리 모양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사실 뭐 오세근 선수 KGC가 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많은 힘이 됐었죠. 그럼요. 상단 또 그때 첫 챔피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높게 올려줬습니다. 더블 클러치 이정현. 역시 삼성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코어가 끌려가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다소의 지금 수비에 대해서는 금년 시즌에도 조금은 좀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김기현 선수 브로킹 파울 팀 파울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이 지금 미끄러지면서 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김태수 선수 제치면서 득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술과 이정현이 사실 그 2011-12 시즌에 챔프전에서 맹활약했던 두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문에 이제 김태술 선수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김태술 선수가 이제 그 시절보다는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더 김태술 선수가 다듬으면서 시즌을 준비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경기 전에 만나서 김태술 선수의 2007년 정기전 고연전 혹은 또 연고전 그때 당시에 영상 보면서 그때는 너네 정말 빨랐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빠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충분히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남이 또 보는 거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세근 투맨 게임으로 멋진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21-15의 스코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이는 숫자에 얘기? 불과하다고. 사실은 남이 볼 때는 조금 좀 떨어진 그런 것을 보이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김태란 선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한 20대 초반과 30대 초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가요? 선수들 컨디션에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프로들이 40살 넘어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누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느냐. 연습 때 누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은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태수 선수도 이 센스가 있고 빠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체력 보강이 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방금 이 질문하면서 주희정 선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또 저희 중계차에서 주희정 선수를 잡아주는데 주희정 선수가요 프로 이제 20시즌입니다. 성실화되는 거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는 삼성이고요. 사실 직장인으로 20년을 한 직장에서 보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프로 농구 선수로 20시즌을 하고 있는 주희정은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선수죠. 20년은 이것을 헌대는 것이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김기훈 선수도 SK전에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두 번째지만은 아주 슈팅을 또 깔끔하게 하나 마무리를 해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기훈의 석점포로 24-17 껄밑 안 들어가요. 그러나 문태영이 가볍게 마무리 짓습니다. 24-19 5점 차. 갈아차기 성공합니다. 김태술 석공 찬스 다음 패스로 임동섭에게 그리고 문태영까지 가볍게 두죠. 점수는 순식간에 석점 차. 김태술 선수 지금 두 개의 스틸이에요. 아주 화려하게 좋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민 감독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 올드 농구 팬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가드 지금은 슛 과정에서 파울 득점 인정 반칙으로 석점과 추가 자유투까지 주어지겠습니다. 이정현 가드 7년 주기설에서 사실 이상민 감독 다음이 김태준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감독과 선수로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데 김태술 선수 다음에는 약간 좀 그 7년 가드 주기설이 좀 뜯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그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이 야심차게 지금 이제 천기범 선수를 이제 픽을 했는데 과연 이 천기범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명성이 이제 좋았었는데 조금 대학에 가서는 아주 그렇게 많이 발전이 뭐 최고조로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다. 이제 천기범 선수는 한번 기대를 또 좀 해볼 만하죠. 지금 전 화면 오른쪽에 있었던 천기범 선수였고요.
임동섭 치고 나옵니다. 김태술 대신에 주희정 선수를 투입했고요. 1회 초는 이제 1분여 남아 있습니다. 문태영 왼쪽으로 김준일에게 외곽에서 임동섭이 다시 잡았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높게 올려놓습니다. 사이먼의 블락샷을 피하는 임동섭. 임동섭 선수도 사실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 선수도 지난해 부상으로 한 시즌을 어떻게 보면 통째로 날렸죠. 네, 그렇죠. 김기훈입니다. 치고 들어가다 던져요. 뱅크샷 빨려듭니다. 스크린을 이용한 김기훈 선수의 또 슈팅 아주 네. 오늘 뭐 김태준 선수, 김기훈 선수 양쪽 팀의 가드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충분히 지금 네. 해주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20여 초 남아있는 1쿼터 라틀리프 중거리 슛을 위한 쪽을 향합니다. 30-25 벌써 1쿼터에 30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는 네, 그만큼 이제 양쪽 팀은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개인기가 좋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그 반면에 수비에 조금 더 치중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권 싸움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양쪽 팀이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의 선수 교체 이관희 선수 그리고 크레이크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1쿼터 5.3초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크레이크 선수가 2쿼터부터 다시 또 선보일 텐데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습 경기 이 서울 삼성과 창원 LG 연습 경기 보러 왔을 때 깜짝 놀란 게요. 연습하다 유니폼 갈아입을 때 상의 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크레이크 선수가 저는 몸이 저렇게 좋은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거의 미식 축구할 때 그 가드를 입고 있는 듯한 몸이에요. 그렇죠. 몸이 상당히 118kg면은 뭐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지금 그 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이크스 선수 또 들어오겠습니다. 김민욱 선수도 코트를 받고 있는 안양 KGC인데 개막 주말 가장 이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두 선수가 나왔습니다. 주희정에게 어렵게 줬어요. 높게 수비 피합니다. 크레이크 패스 선택. 결국 이렇게 1쿼터 끝납니다. 32-25 안양 KGC가 7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공격으로 맞대응을 했지만은 역시 3점짜리가 앞서는 KGC가 좀 더 우수한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1쿼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열띤 공격 농구가 펼쳐지고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잠실 2쿼터부터 함께하겠습니다.